인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파주 운정역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작은 복층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. 성인 도보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면 운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야당역과 다르게 운정역은 급행 열차가 정차를 합니다. 출근 시간에 마포까지도 40분대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는 이 근방에 있는 일반층 빌라를 소개했었습니다. 실내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너무 비싸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. 오늘은 면적은 조금 좁지만 두 개의 층을 사용을 합니다. 3인, 4인 가족 정도가 딱 사용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. 작고 분양가가 2억 5천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. 영상 출발하겠습니다.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건물 아래 공간에다가 세대별로 한 대씩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집은 지금 계단이 세 칸을 올라가야지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. 경사라고 있던 집들은 모두 분양이 끝났습니다. 엘리베이터는 현대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. 8인승 엘리베이터네요.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오늘은 이 왼쪽에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방화문에 번호키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.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약간 작은 듯하죠.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아래층과 위층을 합쳐서 실사용 면적이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. 오른쪽에 하얀색 신발 수납장이 세 칸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한 칸은 전신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. 일괄 소등 장치도 전실에 잘 되어 있고 삼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래층에는 세 개의 방이 있고 이 정면에 보시다시피 작은 주방과 아담한 사이즈의 거실이 있습니다. 그래도 이쁘게 잘 꾸며진 것 같습니다. 이 바닥은 비앙코 타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네요. 소파는 4인용 소파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저 앞쪽이 아트홀 쪽 자리고요. 별도의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은 아니지만 이런 스탠드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사용된 샤시는 KCC 이중 샤시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지금 식탁이 놓여 있는 이곳에 김치 냉장고를 세우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 거실과 주방 한 목판에 있어야 돼서 동선에 불편을 줄것 같습니다. 추가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다용도실에 세우시고 식탁은 지금 모델하우스처럼 이 앞쪽에 여기는 이제 작은 게 있는데요. 한 4인용 식탁까지는 놓아도 될것 같습니다. 냉장고 자리 한 대와 그리고 싱크대는 하얀색과 이 아래쪽에는 짙은 색으로 싱크대를 공사를 해놨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있고 다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품 자체는 그리고 이 후드도 한샘 제품으로 집이 크지만 않았지 갖추고 있을 거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환기창도 많이 크지는 않지만 집안이 면적이 많이 넓지 않아서 이 거실 창문을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. 주방은 굉장히 협소했지만 이 집에 반해서 이 다용도실은 굉장히 넓습니다.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낮은 쪽에도 수도도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이 안쪽에 넣으셔야 되는데요. 세탁기를 놓고 건조기가 있다고 하면 건조기를 위로 올리고 세탁기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쪽에 요 공간에다가 한 대를 세워도 될것 같습니다. 린나의 1등급 보일러네요. 집이 작아서 좀 심플할 수 있지만 이런 문 색상 이런 걸로 그래도 포인트를 곳곳에 줬습니다. 요거도 진한 카키 색상의 문이고 저 아트홀도 파벽돌로 해서 약간 야외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왼편에는 아래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. 안방에도 화장실은 별도로 달려 있었는데요. 여기는 다른 방을 사용하는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
작은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. 별도의 샤워 부스를 설치를 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샤워 부스를 설치해도 안쪽에 들어가면 경관이 많이 협소하지 않아서 여기는 그냥 샤워 커튼 정도만 마트에서 사다가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개의 방이 마주보고 있는데요. 이 왼쪽에는 이 집의 온전한 방 중에서는 작은 방입니다. 여기도 딱 보시다시피 저 책상이라든지 한쪽 벽면에는 싱글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밋밋할 수 있는 벽면도 웨인스코팅으로 영상에 보이는 거와 실제로 보이는 거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앞쪽에는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. 안방은 보통 빌라에 있는 안방이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꽤 넓죠, 이 집에 비해서는. 제가 이 사이즈도 다 표시는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방에 별도의 드레스룸이나 붙박이장은 없었는데 드레스룸으로 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보통 빌라에 있는 안방 화장실이랑 똑같습니다. 뭐 많이 넉넉하고 널찍널찍하진 않지만 딱 용변 보시고 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이 수전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드레스룸은 아래층에 방이 3개는 있지만 계단을 이 작은 방에다 만들어놨습니다. 물론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사람이 사용하기보다는 부족한 드레스룸이나 이런 옷장으로 여기를 옷방으로 꾸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집은 복층이긴 하지만 대식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이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다락이 있었는데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사이즈를 쟀더니 한쪽 면은 6m가 약간 넘게 나왔고 또 다른 면도 5m가 훨씬 더 넘게 나온 이런 다락방이 있습니다. 충고가 얼마나 좋냐면 이 가운데는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높고 경사가 많이 가파르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키가 175인데요 지금 슬리퍼도 신었는데 요 정도 오면 제 머리가 답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넓은 공간은 거의 다 서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대쪽 경사 각도도 비슷해서 제가 딱 지금 요만큼 오니까 제 머리가 닿네요. 나머지 이 정도의 공간을 다 서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 아래쪽 보이는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문을 달아서 더 깔끔하게 창고로 활용을 하시고 이 뒤쪽에 낮아지는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여기도 온전한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침대는 누우면 층고가 많이 높지 않아도 되니까요. 이쪽에 침대를 놓고 혼자서 사용한다면 아마 6m 가까이 되는 가장 큰 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난방도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계단실이었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래층에는 방이 두 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문을 이렇게 막아서 가벽을 세워서 한쪽에 출입문을 만든다면 아래층이랑 분리된 2층 집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을 혼자서 다 사용한다면 꽤 괜찮은 다락방일 것 같습니다. 이 집은 아래층보다 오히려 위층이 더 매력적인 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에 철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꽤 넉넉한 크기의 화장실이 있습니다. 물론 경사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만큼이 들어와도 제 머리가 한 이 정도 봐야지 머리가 다니까 이 세면대 부분이랑 변기 부분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방화문을 열고 나가면 이 집은 이 다락 면적이 아주 넓고 잘 되어 있어서 베란다는 그만큼 좁아졌겠죠. 베란다는 딱 이 정도 공간입니다. 나와서 그냥 딱 바람 쐴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아담한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.
지금 장마철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좀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